꿈했어. 옷을 미싱으로 박아갖고 왔어요. 못난이, 못난이냐. 이거는 통통한 알무이다. 그 모양이 잘 안 나오네요. 그리고 나도 못해요. 이제 배우는 중인데. 뭐 하고 나서? 이거 콧고양 하는 거야. 그럼 콧고양 하시고 이 두 개 저 밖에 햇볕에 있는 데 좀 놔두시고요. 뿌듯하네. 뿌듯하네. 응, 말만 들어도 뿌듯하네. 좀 찍어도 예뻐. 하다가 모양이 안 나면 짜증이 나. 짜증이 나. 정확해요. 응. 그 모양이 제대로 한번 딱 나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. 또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나? 이런 생각에. 모르고 살았지. 누구한테나 80평상에 이걸 배우러 가니. 곰돌이 인연을 만든 줄 누가 알았어? 생각도 못 했지. 나 이거 수술한다. 장수말의 주 캐릭터를 뭔가 생각해보면 성벽도 있지만 성벽을 벗삼아서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, 할머니들 특히 많으시니까 그 주 캐릭터로 인형을 만들고 있고 장수마을에 고양이가 많아요. 그래서 고양이와 할머니 이렇게 이제 두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몇 개 팔을까 선생님? 몇 개 팔아? 다 팔을 거야. 얼른 만들어. 몇 개만 해서 팔자. 고양이 머리 저걸로 하죠 뭐. 양말로? 양말로. 내 양말 벌써 덜렀고 벗어져? 응. 그거 됐다. 이거 고양이 머리. 이거 좋은데? 그냥 손으로 꿰맸어요. 이거를 몸빼받이 잘라갖고 몸빼받이 잘라서 내꺼 안 입잖아. 그 버리기는 아깝고. 너 말렸어? 이건 그게 실질적인 거잖아. 조금 말랑하지. 이렇게. 이게 너무 비싸. 이게 너무 크게 해도 안 돼. 그 양말 어디 있어요, 양말? 고양이 어떻게 할까 고민해봐야겠다. 위에 성벽 모양으로. 페인팅 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너무 맞더라 이거 봐도 예 봤어요 그때 하지 말이라서 봤대? 그거는 무조건 요거는 살색으로 칠합시다 이제 한번 꽂혀봐요 내가 그 정도 해놨지. 제가 고칠 거 없어요. 이거 눈 한 번만 더 칠해주세요. 뭘로? 살색으로? 아니요. 아무 색. 까만 걸로? 원하시는 색으로. 까만 색. 나도 못해요. 이제 배우는 중인데요.